오늘 EBS 뉴스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선 역사 교육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번 시안을 두고 보수학계에선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수정하겠다, 보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명확한 남침 사실을 왜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을 지금 우리 교육부가 꺼리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정책연구진이 꾸려져서 정책연구로 나온 초안입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죠? 검정의 공통기준에 첫 번째, 두 번째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교과서로 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별 비중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